순직 해병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대통령은 한번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다 보니까 법안은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최소한 위헌이라고 생각했던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란 듯이 법안을 더 위헌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협의하지도 않고 전에 법안 중에는 뭐 며칠이라도 뭐 조금 뭐 논의라도 한두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든 뭐든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언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오히려 대통령에서 헌법에서 제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상 권한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그 오히려 더 거꾸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낸다? 그것은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거 다 알고 계시고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12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차도 아까 그 브리핑 조항도 박주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도 브리핑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번 브리핑 조항만 문제 삼느냐라고 하셨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법안은 여야 합의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국가 공권력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헌법체계를 떠나서도 가장 강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놓고 다른 당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은 이제부터는 어떤 특검법도 막 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발의해서 그냥 의석수만 되면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만큼은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 가장 강한 권한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일방적인 견해나 결정으로 특검법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해왔고 어느 공화국 예전에 지금보다 민주화가 덜 진행됐다라고 하던 그 국회에서도 그 과거 국회에서조차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야당 단독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되면 또 반대로 하겠죠. 그러면 정치가 화합이나 토의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수사의 장으로 다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해서 검찰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본인이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특검은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한테 특검의 임명권을 줬던 사례가 어떤 경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보수정당이 다수당일 때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훨씬 재집권하기가 편하죠.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내가 정한 특검을 지명하고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고 하고 그것도 브리핑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국민에게 선거로 심판받을 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기한을 설정한 것도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최대한 늦추고 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은 최대한 어떤 것도 걸어서 재판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집권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아예 그냥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정권이 채 절반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입에 탄핵의 말을 올립니다. 지금 아까도 대통령이 왜 통화했어요?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통화 내역이요? 통화 내역과 관련해서 그 박정훈 대령이 그냥 얘기하면 통화한 것이 되는 건가요? 그러고 통화한 것에 대해서 다른 통화 내용, 통화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 현안에 대해서 통화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제가 발언하는데 웃어가시면서 하는 이 행태나 이 모습 자체가 이 특검법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단을 미리 가지십니까? 그리고 특검법에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변호사가 혹은 특검으로 임명돼서 결론을 달리 낸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승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민주당은 소설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계속 해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나 소추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좀 소개를,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미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거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죠? 다수당이 항상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저출산 문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국회 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이게 관례가 돼버리면 그러면 민주당도 그 당시에 혼자 단독으로 통과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수당 된 국힘당 차례니까 국힘당이 지명하는 특검 그때 가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민주당께서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공방 과정에서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이 법안은 적어도 민생 법안은 아니니 여야 합의 처리,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수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 검사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그 탄핵된 검사들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죠. 기관을 거꾸로 수사받았던 대상자가 또 대상자가 속한 정당에서 불러서 그 추궁하겠다. 이거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가
수사나 재판 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입니다. 어떤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놓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까지 골라서 수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이거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인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도 검사고 아마 특검은 어느 법안이든지 간에 수많은 참고인과 관련자를 조사를 합니다. 몇백 명씩 조사를 하죠.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박정우 수사단장이 수사 잘했고 국방부 장관은 외압했고 국방부 장관은 도주했고 대통령실은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정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서 특검을 고르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우리 헌정 형사소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수사는 정확하고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그 경찰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청장도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팀도 보강하고 아마 수사 결론을 거의 수사 결론이 임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수사 결론을 저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를 뭔가 국방부 장관이 방해하고 왜곡해서 넘겼다라고 하면 경찰 수사에 뭔가 악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조사한 내용이나 어떤 처벌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박정훈 단장의 그 최초의 본인의 결론이 외압으로 인해서 왜곡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얼마나 완결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했던 것이 과연 특정 개인을 빼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군 여러 몇십만에 되는 일반 사병들까지 다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발로냐 하는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경찰 수사 결과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따져보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게 정말로 안전사고나 이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안전사고를 막고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저희가 이 특검법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뭐고 그 수사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 안전사고에는 원인이 낱낱이 기록돼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온갖 걸 다 조사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샅샅이 드러나 있는 조그만한 군 안전체계의 조그만 허점이라도 찾아내서 그 허점을 메꾸는 일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제가 운영위도 들어가고 법사위도 들어가고 해봤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진행될지 몇 명이 수사팀이고 언제 정도 수사 결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불러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 경찰청장도 불러서 우리 안전사고와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되냐 제대로 엄정하게 하는 거 맞냐 더 안전사고 저기 하는 거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더 조사해라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정쟁적 법안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쟁적인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다 따져봐야죠. 외압옥 따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따지고 있고 그 선결 조건이 있죠.
박정훈 단장의 조사 결과가 과연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가 그 신뢰하고 앞으로 갈 거냐. 대한민국 군의 수사 체계가 그 정도로 간단한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 국민 장병들은 그냥 일주일 조사받고 본인에 대한 잠정 결론 받고 알아서 경찰 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왜 없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중요합니다. 그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여야가 힘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경찰 수사 왜 이렇게 미흡하냐? 이 부분은 왜 조사 안 했냐?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 아무도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 조사나 특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맨날 특검 몇 개, 국조 몇 개, 아니 국정 운영을 하는데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의혹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단서와 뒷받침, 여러 가지 증언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때 여야가 협의해서 도저히 이거는 국정조사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의혹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주가 돼 있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그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다가 더 따져봐야 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따져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따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저희가 지금 여야 합의로 결국 상임위 들어간 게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국힘당에서 빨리 들어오지 그랬냐. 그거는 여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늦게 들어간 것도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늦게 들어갔던 데에는 기존의 헌법 관례, 기존의 국회 관례로 인정되어 오던 법사위와 운영위 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힘당 의견을 하나도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이견도 절충하거나 한 거 없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대로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왜 늦게 들어와서 따져보지 그랬냐? 지금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따져봐야죠. 그래서 그런 점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통과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전례도 없이 본회의 관련해서 법사위도 그냥 무사 통과, 논의도 안 하고 아니 기존 법안과 똑같더라도 국회의원의 구성원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다시 재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이 법들이 계속 계류돼도 22대냐 21대냐에 따라 법안이 전부 다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기존에 논의됐다라고 해서 새로 논의를 안 할 거라면 21대 국회에서 했던 법안들을 폐기하지 말고 다 가져와야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됐고 그 공수처에서 수사됐던 것도 민주당에서 많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됐던 거 민주당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공수처에서 조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좀 불러달라. 근데 아직 공수처가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해진 공수처장에서 임용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고 현재 통화 내역이 통째로 언론에 흘러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국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추계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요 이게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 왔습니다. 이때까지 특검법이 애초에 추계대로 비용을 한 적이 없, 비용을 그대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 열세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민 세금을 또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따져볼 부분이 많은데 왜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전례도 없이 이 대정부 질문에서 왜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특검을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비용을 민주당 추산 76억이지만 수사기간이 늘어나면 100억 이상 되는 게 흔히 있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뭐 다른 비용을 아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억은 적은 액수 아닙니다. 국민 혈세는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 또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거는 또 거부권이 행사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예고를 엊그저께 법무부 장관 예고하지 않습니까? 법안에 위헌성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도저히 그냥 통과될 수 없고 본인은 제2요구를 요구, 저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2요구 와서 또다시 재표결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